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건강했던 그런 몸에 예기치 못한 그런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의 위기를, 때로는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침체되고 불황이 와서 사업의 위기, 또 부도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평온하던 그런 가정에 경제적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부정, 성격의 차이 등 이런 등등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에서 가뭄이나 명태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직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는 신앙 생활하면서 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당면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예기치 못한 또 사고,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환경적 요인,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사기를 당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셉처럼 어떤 때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굉장한 그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초유의 그런 사태로 고통을 겪고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의 시대, 지금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과 가정, 사업, 그리고 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또 나에게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삶의 문제로 인한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없는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 이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위기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지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위기와 고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난 위기가 내 인생의 기회가 되기도, 내가 만난 오늘의 고난이 축복이 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위기가, 위기란 말은 위험한 기회라는 말인데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신년 감사주일인데 제가 기도를 계속, 송구영신예배나 이런 신년 감사예배나 이런 날들은 뭔가 이런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도 송구영신예배 때는 무슨 설교를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 신년예배 때는 무슨 설교를 해야지 계속 걸어다니면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제게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만난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사회적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러면 뭐가 가장 큰 축복이냐? 생명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인생의 위기도 고난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기회가 되고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셉은 여러 번 인생의 위기와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위기가 기회가 되었고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족장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극진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라헬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라고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랑이 있었죠. 그리고 그에게서 자녀가 태어나기를 원했지만 계속 자녀가 없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이렇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야곱은 이 아들을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형제들에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쌓이게 되고 형제들의 시기를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라고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깊은 물이 없는 구덩이에 형들이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위기를 만났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어. 그런데 형들이 차마 죽이는 거는 그래서 다시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은전 20냥에 팔려와서 낯설고 물설은 땅으로 또다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 팔려서 애굽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와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얼마나 많은 무시와 서름을 당하면서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는 것마다 형통하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모든 것을 가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의 총무가 된 요셉에게 이번에는 또 다른 거부하기 어려운 정말 엄청난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런 외모에 반해가지고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이런 유혹이 권력을 가진 부와 또한 이런 모든 것을 가진 여자가 유혹할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든 유혹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집요한 요구를 뿌리쳤더니 그리고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벗어놓고 도망쳤더니 그 남편인 경호실장 보디발에게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치고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고 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감옥에서 몇 년간을 또 보내는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 닥친 이 수많은 위기, 그 위기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보면 이 위기가 그의 인생의 기회가 되었고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만난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가 만난 고난이 축복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 이제 보디발이 그 아내가 유혹에서 그걸 거절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기도 보면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어디가 천국입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함께 하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거기에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여러분 천국인 것입니다. 요셉은 위기를 만났어요. 아니, 경호실장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는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 이거 엄청난 죄 아닙니까? 히브리 종으로 팔려와서 이런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어떤 희망이 없는 이런 엄청난 위기 그리고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정치범 수용소가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어떤 큰 실수를 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고 왕에게 요셉을 청가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가서 그 왕이 꾼 꿈을 해석해줘요. 이거는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의 풍년이 들고 그 풍년이 끝나면 7년간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년이 들었을 때 각 성마다 많은 창고를 지어가 양식을 저축해 놓으면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창세기 41장 37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슬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했던 요셉에게는 그의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되었고 고난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이 만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만난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2022년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위기나 고난을 만났을 때 그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요셉처럼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기는 기회가 되고 고난은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첫 번째 감사기도,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오르시고 내 삶 속에 오늘 또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는 기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소서. 내 모든 생각과 뜻과 마음과 삶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도하면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은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매일 매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위기와 고난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예기치 못한 인생의 위기나 고난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코 인생의 위기나 고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이건 나의 인생의 불행이야, 저주야,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 이러면은 여러분이 믿은 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 내가 만난 인생의 위기는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이 고난은 나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가르쳐줄 거라고 믿으면 여러분의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조용하는데 계속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되려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이 위기가 나에게, 이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하 이복이 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이 만난 위기는 기회가 되고 여러분이 만난 고난은 축복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잘 믿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때때로 인생의 위기가 오고 고난이 찾아와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하고는 틀려요. 그런데 욥에게는 너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마귀가 가서 하나님께 송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이랬더니 욥의 모든, 그때는 이제 목축업을 할 때인데 소떼와 양떼와 이런 것들을 다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고 빼앗아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오늘날 말음이죠. 큰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예기치 못한 일로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의 큰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래도 욥이 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 열 명의 자녀들을 마귀가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또 집을 무너뜨려갖고 다 죽입니다. 이 엄청난 가정의 위기가 온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래도 욥이 변하지 않으니까 욥의 몸에다가 또
이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이제 건강에 엄청난 위기로 고난을 만난 거예요. 거기다가 욥의 아내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집을 나가가지고 이런 신앙의 위기, 또 친구들이 와서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받는 이런 위기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위기,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사회적으로 어떤 비난받고 고난을 겪고 이런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0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욥이 일어나 옷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일을 만났어도 욥은 자기의 겉옷을 찢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지으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욥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욥은 원망, 불평, 낙심,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지금 이런 고난 속에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고난을 만났을 때도 위기를 만났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더 큰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욥기 42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여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공경에 돌이키시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그의 말년에 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됩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처음이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욥의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말년이 처음보다 더 좋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은 어떻게,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죽었대요. 이제 이 성경이 사본이 여러 권 있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 욥에 대해서 나오는데 욥이 이 엄청난 막 경제적 고난, 건강의 이런 위기, 또 이런 가정의 위기, 막 이런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세냐면 70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언제 다 회복되는 역사이냐는 100세가 됐을 때 30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30년 동안에 다 회복을 시켰어. 다시.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런 막 엄청난 어려움이 왔으니까 막 정신을 못 차렸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다 회복을 시킨 거예요. 또 다시 10명의 자녀를 재산은 갑절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처음보다 더 말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손자 4대를 보면서 140년을 더 살게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몇 세까지 살았는지 240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이 욥은 어떤 시대 사람인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240세까지 장수할 수 있는 이런 복을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이런 걸 다 더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이걸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 아내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위기가 위기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일 걸 믿고 이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줄 걸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신의 인생에 임한 저주로 생각한 사람, 불행으로.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난 위기와 그 고난을 욥처럼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위기를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10대 소년이었을 때 얼마나 인생의 크나큰 위기를 만났는지 몰라. 부모 형제가 어디 있는지 낯설고 물서는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 앞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 위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특별한 사람들만 뽑혀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자기 친구 3명하고 뽑혀서 왕립학교 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립학교 학생들은 거기를 졸업하면 이제 바벨론 제국의 그런 인재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어서 모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라 왕의 그런 어떤 특별히 지정한 음식을 먹고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라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학생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될 율법에 금한 음식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굉장한 이제 축복 가운데 또 다른 위기를 만났습니다. 만약에 이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안 먹으면 퇴학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목숨이 이태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에게 온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또 다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래가지고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자들과 물과 채소를 먹은 우리들과 한번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열흘 동안 작정 기도하고 나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그 학생들보다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인재로 등용이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과 해석 꿈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 바벨론 중에 모든 박사와 술사와 점쟁이들을 데려다가 이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꿈도 가르쳐주지 않고 꿈과 그 해몽을 알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아니 막 박사들이 그럽니다. 이런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꿈을 가르쳐주지 않고 해석을 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막무가내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느라고 막 엄청난 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면 다 죽어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 왕에게 가서 며칠만 기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꿈과 해석을 알게 하겠습니다. 다니엘도 죽게 되고 친구들도 죽게 되고 그리고 철야하면서 이 세 명의 친구와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철야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모든 사람을 더 높이는 이런 역사 그에게 온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지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제 완전히 나라가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그런 어떤 강자로 이 페르시아가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에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전 세계 영역을 120개의 도로 나눠가지고 각 도마다 총 도백을 세우고 총리 3명을 세워서 이 나라를 관할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정적들이 다니엘을 미워해가지고 한 달 동안 왕위에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는 그런 조서를 왕에게 써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다리오 왕이 새벽에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아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다니엘을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찾아온 수많은 인생의 그런 위기들 고난을 다니엘이 어떻게 기회로 만들고 어떻게 그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작정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철야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고난은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은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성경에 보면 모르드개와 에스더도 어떻게 하만이라는 그 총리에게 절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모르드개를 자기 집에도 달라고 장대를 세워놓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했어요. 총리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했으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역전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개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하만이 달려 죽고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된 그날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원수와 대적을
다 제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승리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왕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맞아줬고 자신의 몸이 병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위기도 자신의 그 생명의 위기도 여러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한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네, 같이 읽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이 뭐 그런 그 유튜브에 보면 상당히 조회수가 많은 분인데, 목사님이 왜 우리는 통성기도를 하지 않는가 이런 그 설교 제목을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통성기도를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간절한 기도가 뭐라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간절한 기도, 철학 기도가 간절한 기도, 금식하며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 눈물로 심히 통곡하면서 부르짖어서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나.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기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오늘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함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 세 번째는 간절히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위기는 기회가 되고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에 이 이삭이 살고 있는, 거기에 뭐냐면 그 아버지 때 그랬던 것처럼 큰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경제적인 흉년이 들었다는, 경제적 위기를 만나고 생존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 애굽으로 가면 거기는 나일강이 있고 물이 풍부하고 양식이 많은 곳으로, 그곳으로 가서 내가 이 위기를 빨리 피하여 그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내려가려고 이제 계속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나타나서 뭐라고 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위기를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 그 땅에 거주하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자, 또 그러면 거주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3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보겠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겠어도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가지고 아 이건 도저히 아니야 하고 자기 생각대로 역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지금 위기를 만나 고난을 만났는데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블레셋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자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기 보니까 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생각과 다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백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백배나.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무조건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 위기를 피할 수 있겠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인간적인 머리와 계산으로 하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해서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어려움, 그 고난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그 위기는 더 큰 위기를 불러왔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고난은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위기, 삶의 고난을 만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영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위기는 기회가 되고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조금만 말씀을.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중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 자, 애굽에서 종살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열 가지 재앙 때문에 할 수 없는 데에서 보내줬는데 그들이 홍해 앞에가 지금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다시 돌변해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철병들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 오는 거 다시 잡아다 종살이 시키려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막 함성이 들려오고 말의 울음소리 창과 칼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뒤에 보니까 새까맣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애굽의 600대의 그 철병과 기병과 창군과 막 이렇게 확 함성을 지르며 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야 우리 다 죽었구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는 거야. 이제 다 죽어.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200만 300만 되는 사람이 어떻게 건너가요? 건너갈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우리는 다 죽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막 눈을 들어보는 게 애굽 사람이 막 자기들 뒤에 지금 다 거의 왔잖아요. 막 얼마나 정말 두렵겠으면 막 부르짖어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모세야 너는 부르짖지 말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조선이 바닷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짖고 기도하다 들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앞으로 바다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갈 때 위기 가운데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무조건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막 이러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고 고난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나지 않는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게 문제가 없는 데는 공동묘지밖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분,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만난 위기는 기회가 되고 여러분이 만난 고난은 더 큰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